속보. 썸남썸녀 대화 분석 결과 상대에게 관심이 높을수록 날씨 이야기 많이 한다. 그 중에 엄청난 관심이나 호감이 있을 때 하는 말은 안녕하세요. 2021년 8월 26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아이유 너랑 나였고요.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썸남썸녀 대화 분석 결과 상대에게 관심이 높을수록 날씨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중에 엄청난 관심이나 호감이 있을 때 하는 말은 이었습니다. 아, 상대에게 관심이 높을수록 내일 눈 온대, 내일 무지 덥대, 내일 비 온대 같은 날씨 얘기를 많이 하고 엄청난 호감이 있을 때 하는 말은 바로 비 오는데 우산 챙겼어? 였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에게 무려 5배 이상 많이 하는 질문이 이거라고 합니다. 요즘 뭐 가을 장마기 때문에 낮에 비 오는데도 좀 많았었죠? 우산 챙겼어? 라는 말 들으신 분들 없으시죠? 아니면 이제 엄마에게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비 맞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 예,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 들으신 분들도 있죠. 비 오는데 판초위 챙겼어? 너 비만인데? 이건 차단해드리고요. 예. 자, 아무튼 뭐, 판초위든 우산이든, 예, 누구에게든 챙김 받는 것은 좋은 거니까요. 예, 행복해 하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이런 얘기를 이성에게서 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관심 있을 수도 있다라는 희망 고문이라도 셀프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메모하시고요. 자, 오늘은 웹툰 작가 이종범 작가와 함께 배텐 월드컵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역시 열정적으로 서로의 의견을 나눠볼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의 의견도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무료인 고릴라나 카카오TV로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카카오톡 뷰 탭에서 배성재 텐 채널 추가하시면 파트너 채널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 없이 바로 본 코너 들어갑니다. 선물 소개해드리죠. 설득력은 없지만 눈욕은 있다. 공신력은 없지만 사심은 있다. 재미로 하는 자강두천 월드컵. 배텐의 배텐에 의한 배텐을 위한 배텐 월드컵. 연재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는 분 청강대학 교수 겸 웹툰 작가 이종범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여러분. 네. 자, 다음 주 금요일이면 10년 동안 연재했던 닥터 프로스트 대망의 엔딩입니다. 정말 징하게 길게 했네요. 최종화. 아, 그렇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면 이제 일주일 정도 남은 건데. 그죠. 예. 그럼 이제 거의 다 스토리는 끝났네요. 네, 그죠. 이제 머리를 써야 되는 거 다 끝나가지고 아주 네. 마음이 홀가분하고요. 지금부터 그냥 밤새고 계속 주구장창 그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오히려 네. 초췌하시긴 한데 좀 마음은 편해 보여요. 눈알이 되게 투명해졌잖아요. 네. 마음이 되게 편합니다 지금. 지난주까지는 이걸 어떻게 끝내야 되나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네. 드디어 결론에 도달했나 보네요. 지난주 제가 여기 생방으로 왔을 때가 마음이 가장 불편할 때였어요. 힘들 때 어떡하나 제대로 못 끝내면 큰일 났는데 뭐 이런 마음이었죠. 집은 그냥 밤만 새면 되니까. 그렇죠. 아, 이 고통이 역시 창작의 고통이란 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대단한 걸 만들겠다고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혼이 나간 것 같았다고 하신 분 있고. 그러니까요.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머릿결이 좋아 보인다. 지난주엔 진짜 힘들어 보였어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여러 가지가 좋아지네요. 10년 동안 연재했던 거라서 축전도 많이 받으실 것 같고 네네네네. 안 그래도 생록방하러 온 주호민 이말년 작가가 네네. 축전 요청을 받았다고. 그 두 분은 이제 일종의 그 참전 용사 같은 거죠. 예. 지금은 뭐 안 하고 있지만 한때 굉장히 한획을 그으셨던 분들이잖아요. 두 분 다. 예. 제 입장에서 존경하는 작가님들이고. 그렇습니다. 웹툰을 그렸던 분들만 그리는 건가요? 축전. 보통은 웹툰 작가들이 많이 주시는데 제가 이제 침착맨 이말년님께서 여기 배틀 와가지고 제가 축전을 요청했다고 어리둥절해 하시는 영상을 봤어요. 본인은 이제 난 웹툰 작가인데 왜 저한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왕년에 그 베테랑이라 그러죠. 왕년에 그 참전했던 용사들의 예. 전관 예우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군요. 네. 저희 그 베텐 메인 작가도 작가잖습니까? 그죠. 영포티 작가. 그림을 또 한 그림 하는데. 또 저 그죠. 예. 저의 어떤 그 그림. 축전 요청하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요. 이따가 이게 슬 지나면 물어볼까요? 그러실까나. 예. 연재 끝나면 이제 한가해질 테고. 네네. 예. 대학교 개강 이제 강의 준비도 하실 거고. 그죠. 예. 다음 주 목요일에 땡튜브 라이브로 웹툰 창작 특강.
책강도 하시네요. 야, 이것도 또 아시는군요. 네, 다 긁어옵니다 저희는. 네, 진짜 오랜만에 제가 거의 외부 활동 거의 안 하거든요 요즘에. 네. 연재 때문에 진짜 오랜만에 그냥 이렇게 웹툰 작가 하시려는 분들 만나가지고 도와주는 특강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하게 됐어요 밖에서. 그건 누구나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온라인이어가지고요 그냥. 네. 신청 이렇게 링크 눌러가지고 들어오면 아무나 볼 수 있는 뭐 그런 식인 것 같더라고요. 아, 유료 아니고? 네, 무료죠, 무료. 오, 그렇군요. 아, 유료 강의 잘 안 합니다 저. 야,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쫑파티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네요. 거기서 괜히 또 우는 거 아니에요? 흑역사를 10년 만에 만들 수도 있죠. 다음 주 금요일이 엔딩인데 목요일에 하루 먼저 특강 하시는 거니까. 그죠, 그죠, 그죠. 그때는 이미 탈고를 한 뒤겠네요. 전 이제 홀가분한 자유인이 된 상태로 이제 가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매주 이 시간은 배텐 청취들이 원하는 주제를 모집해서 랭킹을 정하는 월드컵입니다. 원하는 주제를 배텐 목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뭔가요? 네, 이번 주 주제는요.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최고의 영화 월드컵입니다. 예. 헐리우드 역사상 가장 흥행에 성공한 감독, 거장, 마에스트로 스티븐 스필버그죠. 그의 영화 중에서 과연 최고의 영화는 무엇인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 발표해 주시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최고의 영화 월드컵 8강 진출 명단입니다. A죠. 후보 1, E.T. 후보 2, 주라기 공원. 후보 3, AI. 후보 4, 라이언 일병 구하기. 다음 B조입니다. 후보 5, 조스. 후보 6, 쉰들러 리스트. 후보 7, 인디애나 존스. 후보 8, 마이너리티 리포트. 네. 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뭐 직접 연출한 것도 있고 제작 각본 뭐 이런 쪽으로 부분적으로 참여한 것들도 있긴 한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번 월드컵은 직접 메가폰을 잡고 연출했던 영화로만 후보를 뽑아봤습니다. 그렇죠. 하나같이 굵직하네요. 정말 대단하고요. 영화를 좋아하는 대장님 입장에서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인데 제가 정한 주제예요 심지어.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제가 이 영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영화를 요즘에 좀 정주행을 하고 있다가 네네네. 요거 우리가 한번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후보도 그죠. 제가 선정했어요. 그렇군요. 어쩐지 되게 굵직하게 잘 뽑으신 것 같더라고요. 조편성도 제가 해서 밸런스가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예. 그럼 작가님 뭐 하신 거죠? 예? 작가님 노셨나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해서 이제 땡스타에 올려서 여러분께 공지하고 여유로운 양포티. 아, 근데 한 창작자가 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예.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사실은 이게. 아, 대단합니다.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두 개가 빠졌어요. 얘기해 주세요. 아, 뭐 훌륭한 후보지만 예. 개인 취향상 제가 더 좋아하는 영화 두 개가 빠져 하나가 있을 수 있죠. 하나가 이제 Catch Me If You Can이지. 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Catch Me If You Can. 예, 굉장히 디카프리오. 그렇죠, 그렇죠. 톰 행크스. 그렇죠, 그렇죠. 거의 한 12번 본 것 같아요. 저도 12번 이상 본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 프랭크 에버그네일의 일대기 굉장히 좋아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 은퇴하시려고 그러나? 하게 만들었던 레디 플레이어 원.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그래가지고 보고 있으면 약간 나한테 직접 얘기한다 그런 느낌이 들고 약간 각별합니다. 좀.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진짜. 네, 그 그렇죠. 스토리 자체가. 그죠, 그죠. 저도 이제 그게 최근작이어가지고 그거를 넣을까 하다가 뺐어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옛날 영화처럼 옛날 영화 월드컵처럼 돼버리긴 했는데. 네네네. 레디 플레이어 원은 일단 클래식이 아니죠. 예. 네. 네. 클래식이 아니죠. 주인공들이 너무 CG 느낌이 강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는 일단 뺐습니다. 확실히 약간 다른 작품과 궤가 좀 다른 게 너무 요즘 영화 느낌이어가지고요. 네. Catch Me If You Can은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네네네. 결국은 8위 안에 못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네. 뭐 훌륭한 후보 8개가 모였기 때문에 아무런 네. 불만이 없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최고의 영화 월드컵 A조 대결 시작합니다. 후보 1번은요. E.T.입니다. 스필버그 감독의 1982년도 SF 영화로 소년 엘리엇과 외계인 E.T.의 우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예. 찬성 의견은요. 그전까지는 보통 외계인과 적대적인 영화가 많았는데요. 우정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신선했습니다. 그렇죠. 자전거 날아가는 신과 마지막 작별신은 영화사에 영원히 남을 만한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E.T.의 손가락 인사가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요. 당시에 E.T. 인형도 유행했었죠. 반대 의견은요. 어릴 때 팔다리는 마르고 배만 볼록 나왔는데 친구들이 ET라고 엄청 놀렸던 기억이 납니다. 마른 비만. 그죠. 이거 예. 상처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ET 체형이 아니라서 사람들이 안 놀리는 게 아니라 어른이 돼서 사람들이 안 놀리는 거. 그렇죠. 여전하실 수 있어요. 네. 예. 당시에는 정말 감동적이었는데 다시 보니까 생각보다 유치한 면이 있더라고요. 아, 이분은
그 동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잃으신 건가요? 유치하다고 하시네요. 근데 저는 가끔 다시 보거든요. 네네네. 근데 워낙 명장면들이 많아서 맞아요. 일단 그 장면들이 그 텐트폴 역할을 해줍니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 부분들 부분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크게 이제 감동해서 벗어나지 않는데 그죠. 약간 잔 개그들 뭐 그런 것들은 좀 확실히 옛날 영화 느낌은 나요. 근데 지금 확실히 그 창작자로서 ET를 보면 아 스필버그가 대단한 감독이지만 확실히 초년인 느낌이 있다. 왜냐면 그런 재미있는 장면으로 확 등을 밀어주고 예. 조금 루즈해졌다가 다시 또 밀어주고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40년 된 영화 아닙니까 벌써? 그렇죠. 제가 예. 태어난 해에 나왔습니다. 예, 저는 이제 어린이였을 때 이거를 그래도 봤던 기억이 나고 네. 그다음에 쭉 크면서 성장기에도 계속 한두 번씩 봤기 때문에 그렇죠. 쭉 감동이 전해져 오는데 처음 보는 분들은 좀 유치하게 느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네. 근데 사실 이거 저는 게임 때문에 약간 짜게 식었죠. 아타리를 망하게 했던 바로 그 게임. 아. 영화 원작의 그 게임 중에서는 가장 흑역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좀 저에게 가슴 아픈 이름이고요. 예. 네. E.T. 어떻게 보면 외계인이라는 그 주제가 이제 영화에 많이 나타나다가 저 영화로 약간 호감형 외계인들이 맞아요. 나오기 시작했고 그렇죠. 교감. 예. 그리고 뭐 별의별 얘기가 많았죠. 뭐 약간 그 성경을 오마주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손 마주 손가락 예, 천지 창조 느낌도 좀 나고 그다음에 또 구원의 느낌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많았습니다. 명장면도 많았고. 정말 뭐 명장면으로 가득한 영화고요. 감동이에요. 네, 그렇죠. 예. 다시 보면은 자전거가 이렇게 그 날아오르는 엘리엇과 함께 자전거 날아오는 건 두 번이 있습니다. 그죠. 밤에 숲에서 이제 둘이 그냥 벼랑으로 떨어지다가 쓱 날아오르는 장면. 그 장면은 이제 한번 복선으로 깔아준 거고 가장 클라이맥스에서 싹 날 때. 그때 그렇죠. 이제 추격대를 따돌리면서 또 친구들과 함께 날아오르는. 굉장한 희열이 있죠. 예, 기적을 행하는 느낌.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당연히 어른이 된 다음에 네. 자전거 타고 하늘 정도는 날 줄 알았는데. 아 그런가요? 지금은 이제 그 살 빼겠다고 사이클 위에 앉아서. 그렇죠. 고정식 사이클에서. 그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예, 그걸 타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오히려 더 오열하게 되는. ET로부터 ET 예. 체형으로 탈출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그렇죠. 밟고 있죠. 오열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화. 네. 후보 2번은요. 주라기 공원입니다. 1993년에 개봉한 영화로 베스트셀러였던 소설 주라기 공원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비슷한 시기에 개봉한 공룡 영화가 영구와 공룡 쭈쭈인데요. CG가 좀 넘사벽이었습니다. 네. 연출도 너무 좋았고 재미도 있었기 때문에 성인뿐 아니라 아이들도 영화관에 많이 가서 봤죠. 대중적으로 생각하는 공룡의 생김새와 이미지를 각인시키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요즘 복원된 깃털 달린 공룡으로도 다시 제작이 되면 좋겠네요. 티라노세우루스 사우루스가 등장할 때 물컵 속 물의 진동. 아, 그죠. 주인공들이 비 오는 차 속에 갇혀서 티라노사우루스가 등장하기 직전에 그 긴장감 넘치는 장면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 의견은요. 당시에 벨로시랩터와 티라노사우루스가 너무 실제 같아서 밤에 잠을 못 잤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너무 무서웠는지 아직도 공룡을 잘 못 보네요. 저에겐 정말 충격이었어요. 예. 자, 원작 소설을 이거 어렸을 때 봤어요. 그리고 무슨 말인지 당시에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를 봤는데 이렇게 재밌는 내용이었나 싶었거든요. 마이클 크라이튼의 소설이죠. 그렇죠. 저도 소설로 먼저 봤는데 네네네. 소설에서 표현이 꽤 좀 끔찍한 편이어서 맞아요. 저는 보면서도 좀 되게 징그럽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글인데도. 그죠. 예. 그리고 그 소설에서는 약간 그 카오스 이론이죠. 혼돈 예. 이론. 이언 말콤. 그거 가지고 되게 복잡하고 어렵게 표현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되게 어렸을 때 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었거든요. 영화를 보고서는. 예, 저는 혼돈 이론을 아예 처음부터 포기를 하고 그냥 멋만 느꼈어요. 그래서 보통 챕터 앞부분에 이언 말콤의 뭐 혼돈 그런 한마디 이런 것들만 보면서 그냥 느꼈고. 사실 이게 어떤 식으로 시각화가 될 것인가를 정말 궁금하게 만들었던 영화고 예. 저는 벨로시랩터 장면은 정말 공포영화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사에 길이 남을 만한 명장면들이 한 두어 개 되죠. 그렇죠. 티라노의 등장과 그렇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티라노 하지만 이렇게까지 리얼한 티라노를 만난 건 93년에 주라기 공원이 이제 인류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느낌 그다음에 티라노가 최강인 줄 알았는데 더 무서운 놈들이 있네. 그렇죠. 랩터. 그 연출 공부할 때 만화가 예. 연출 공부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뒤에서 막 그 티라노가 따라오잖아요. 예. 그 백미러를 봅니다. 근데 그 백미러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사물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그렇죠. 그거 보면서 한층 더 무섭게 만드는 그 연출. 그게 유명하죠. 자 다음 후보. 후보 3번은요. AI입니다. 과학이 발달한 미래에 감정을 가진 로봇 아이 데이빗이 엄마의 사랑을 찾기 위해 떠난 여정을 그린 2001년 영화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8살에 본 AI가 가장 기억에 남네요. 인상 깊은 줄거리와 밀려오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주는 감동에 울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로봇
로봇 후자식을 보는 느낌이에요. 아, 네. 로봇 후자 느낌이에요. 볼 때마다 슬프고 볼 때마다 인상 깊은 영화입니다. 반대 의견은요. 전 개인적으로 영화는 보고 또 볼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슬퍼가지고 다시 볼 마음이 안 듭니다. 저는 얼마 전에 또 이걸 다시 봤는데 네네네. 처음에 볼 때도 좀 여러 감정들이 드는 영화였는데 네네네. 지금 다시 보니까 그냥 이거는 공포물이에요. 네, 정말 그렇죠. 네. 너무 무섭습니다. 처음부터. 이건 정말 어른을 위한 동화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너무 비정하고 냉혹하고 그 와중에 되게 마지막에 하는 얘기는 굉장히 감동적이거든요. 예. 이건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영화입니다. 예. 이 헤일리 조엘 오스먼트의 연기도 네. 너무 너무 잘하잖아요. 그쵸. 사실 주름 돋게 잘해서 그냥 약간 식스센스보다 더 무서운 공포물 같아요. 그렇죠. 사실 예. 연기력 자체는 이게 더 좋았어요. AI가. 예. 그리고 뭐 주드로도 정말 잘 맞췄고 개인적으로 최고. 기본적으로 동화 플롯인데도 불구하고 스필버그 감독, 이게 큐브릭 감독의 그 원작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되게 지금 보면 더 무서워요. 약간 오마주 같기도 하고요. 예. 그 감성에. 이거는 공포물로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장치들이 너무 많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 후보. 후보 4번은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배경으로 한 1998년에 만든 영화. 전쟁의 참혹함을 사실적으로 그려냈습니다. 네. 찬성 의견은요. 전쟁 영화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특히 초반 상륙작전 씬은 지금까지도 뛰어넘을 영화가 없죠. 사실적인 묘사로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명확히 줍니다. 후반기 교육받는 기간 주말에 훈련병들 모아서 상영해줬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잘 그려냈고 결국 싸우는 군인들도 한 가정의 소중한 아들들이라는 생각을 갖게 해준 명작입니다. 반대 의견은요. 당시에 제가 군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 영화를 보고 펑펑 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에 괜히 마음이 좀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못 보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가 2학년 때인가 본 영화인데 네네네. 군대 가기 전이었습니다. 네네네. 예. 너무 무서웠어요. 군대 가기가. 그렇죠. 사실 처음에 노르망디 상륙하는 그 오프닝 시퀀스가 압권이잖아요. 진짜. 전쟁 나면 다 죽는구나. 예. 딱 그걸 알 수 있게 해주죠. 정말 픽픽 쓰러지는구나. 이 정도로 무의미하게 사람이 그냥 죽는구나. 예. 이걸 보여줬던 영화이기 때문에 전쟁을 정말 잘 보여줬고 사실 이 첫 장면이 많이 오마주가 됐죠. 예. 예. 다 이런 톤으로 전쟁 영화들이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예. 와 이게 사실 어떻게 스필버그가 이렇게 연출을 리얼하게 하는 감독이었나 싶을 정도로. 그죠. 사실 저는 영화가 앞부분에 너무 잔혹하게 때리는 거 싫어하거든요. 네. 그러면 약간 공포스러운 느낌 때문에 사로잡혀서 뒤에도 대충 때려도 하고 이렇게 그쵸. 감정이 흔들리는데 그쵸. 이 영화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필요하니까. 네, 잔혹하긴 한데 실제 전쟁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1, 2위를 어떻게 뽑나요? 어떻게 뽑습니까 이거를? 전 이미 다 우승 후보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모두가 우승 후보입니다. 예. 그러나 그 이제 취향으로 가자면. 저는 결국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좀 꼭 올라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스필버그 감독의 이 초기와 이 중기를 나누는 대표작 하나씩 뽑고 싶은데 중기의 대표작에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보거든요. 예. 예. 그 대중적이고 재미있는 영화와 묵직한 영화 중간에서 양쪽을 잡은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하나 꼭 꼽고 싶고요. 나머지 하나는 뭐가 좋을까요? 누구 마음대로 하나씩 고르자고. 아니에요. 제가 두 개 고를 건데요. 업무정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아, 그럼 후보 다 고르셨잖아요. 예? 후보 다 본인이 골랐으니까. 아니, 그래 드러나 보려고요. 아, 그래요? 예. 전 뭐 제 개인적인 취향은 주라기 공원하고 라이언 일병입니다. 개인 취향입니다. 저는 주라이 공원은 일단 받으시고. 예. 저는 오히려 중기의 대표적은 주라이 공원이고 현재까지 남을 수 있는 20년 이상을 거슬러서 예. 거의 30년이잖아요. 그죠. 주라이 공원은 그러니까 이티는 지금 보면 약간 외계인물 뭐 이 정도였구나 옛날엔 그죠. 이런 느낌인데 주라이 공원은 제가 최근에 주라기 월드까지 다 정주행을 했거든요. 지금 봐도 1편이 최고의 걸작이에요. 아, 그렇군요. CG 기법이나 뭐 이런 거는 조금 발전했어도 완벽한 공룡의 그 공포 같은 느낌. 그럼 주라기 공원 받으시고요. 근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약간 부족합니까? 시간이 없어서요. 네네네. 좀 더 광고 나가는 동안 네.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주라이 공원은 동의? 좋습니다. 네, 주라이 공원은 1등이고 A리그 2위를 좀 생각 좀 해보고 이따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시작하자마자 정할게요. 좋습니다. 아, 뭐하지? 라이언 일병. 이거는 고르기가 너무 어려운데. 자, 일단 배디어천가 듣고요. 저희가 2부에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AI는 주드로가 나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럼 당연하죠. 주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드로의 역할. 지골로. 자,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배텐 월드컵 이종범 작가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최고의 영화 월드컵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1부에 일단 A리그 ET 주라이 공원 AI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렇게 네 영화 중에 두 영화를 4강에 올려야 되는데 네. 주라이 공원은 일단 동의를 얻었고요. 저희 둘 다 맞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종범 작가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주장했고, 네네네. 저는 지금 마음의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 하셨습니까? 예. 하지만 뭐 ET도 훌륭하고 AI도 훌륭한데. ET는 사실 우리가 이제 위험을 까먹어서 그렇지. 네네네. 굉장히 오랫동안 영화 역사상 최고의 흥행 영화였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스타워즈의 기록을 유일하게 깬 영화. 사실 아이콘이고 예. 어떻게 보면 그 ET라는 캐릭터 자체가 하나의 어떤 상징이고 그런 게 있죠 물론. ET의 흥행 기록이 깨진 게 15년 뒤에. 네네네. 타이타닉. 그렇군요. 예, 굉장히 오랜만에 깨진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거기서 거기네요. 네, 그런 어차피 옛날 영화입니다. 예. 근데 어떻게 뭐 이틀을 가십니까 그럼? 저는 불만은 없어요. 다만 그냥 취향상 저의 취향상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이 중에 괴가 좀 다르지 않나. 네. AI는 뒤에 약간 사족이 있죠. 네네네. 외계인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죠.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또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그 장면이 제일 예뻐요. 되게 슬프고. 제일 예쁘고 그 모성을 의미하는 그 연출이 굉장히 예쁘고. 그리고 알아보니까 원래 그 뒷부분이 아, 또 스필버거 저 뒤에다가 외계인 사족 또 붙였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원래 큐브릭이 구상한 부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죠. 원래 엔딩입니다. 억울했더라고요. 스필버거 감독이. 그래서 동화 나라냐 아니면 차가운 현실이냐 뭐 요 차이도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예. 초기냐 중기냐 이거 될 수 있고요. 네. 라이언 일병국에 갈까요? 아, 저는 그 스나이퍼 장면 너무 못 잊겠어요. 아, 스나이퍼 장면 중간에 이렇게 탁 이렇게 십자가에 한번 탁 키스하고 탁 이렇게 그런 것들이라거나 아니 뭐 숭고한 희생이라거나 정말 멋진 영화입니다. 정말 전쟁 미화 1도 없는 영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숭고함이 느껴지는 영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예. 갈까요? 장군차 일병 떨어뜨릴 거냐고 하시면 주라이 공원과 라이언 일병 구하기 4강 진출입니다. 스필버거 영화는 정말 여러 번 다시 보는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그 묵직함이랑 부담스러움이 있어가지고 그죠. 많이 다시 보진 못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걸작 중에 걸작이죠. 근데 볼 때마다 정신 못 차리게 보는 건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도 미리미리 투표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 네. 자, 사전 투표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비조 대결 가보겠습니다. 후보 5번은요. 좋습니다. 1978년에 제작된 영화로 거대한 식인 상어와 인간들 간의 목숨을 건 대결을 그린 공포 스릴러 영화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바로 그 시그널 음악. 빠밤. 빠밤. 모형. 빰빰빰빰. 예. 모형 상어였지만 훌륭한 연출로 우리에게 공포감을 주었던 스필버그 감독은 정말 천재입니다. 이 영화 때문에 목욕이나 샤워할 때 눈 감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요? 욕조 안에서 어디선가 튀어나와서 거대한 입으로 나를 도륙낼 것 같은 그 공포감이 있었습니다. 아, 이거 아기 때 느꼈던 감정이신가 보네요. 되게 어렸을 때 봤나봐요. 예. 반대 의견은요. 조스가 각인시킨 그 상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재 형이 비닐 샤크에게 잡아먹혔죠. 뜬뜬 성재를 변하게 만든 이 영화 용서 못합니다. 아, 그렇긴 합니다. 제가 이제 유니버설 스튜디오 갔을 때 이 영화 코너를 갔거든요. 정말 오래전에 만든 건데도 여전히 그 영화적인 긴장감을 정말 잘 만들어놨습니다. 아, 대단하죠. 네. 지금 봐도 네. 그 상어 관련 영화도 많고 이제 뭐 악어 관련 영화, 뭐 그쵸, 피라냐 그쵸. 관련 영화 이렇게 물 밑에 공포 이런 것들은 꽤 있는데 엘리게이터, 크로코다일, 뭐 딥블루시 예. 많은데 그 모든 어떤 사조의 원류죠, 원류. 원류고 이 조스 1편을 못 넘어요. 네네네. 이 고전적인데도 아주 원초적인 그 공포감이 있어요. 그 재난 영화의 정석인데 예. 저는 이 포스터가 정말 잘 만든 게 그 조그만 인간 안에 거대한 상을 너무 잘 표현해놨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78년작이 아니라 75년작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정확히 뭐 어쨌든 40여 년 전 영화인데도 네. 지금 봐도 너무 세련되고 좀 물론 사람들은 확실히 옛날 사람들이구나라는 건 느껴져도 네네네.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음악도 그렇고. 전 백상아리의 공포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게 됐던 거기 때문에 예. 예, 정말 대단한 영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 개봉된 다음에 미국 전역에서 그 여름 휴가 시즌에 해변에 네. 사람이 없었대요. 아, 무서워서. 너무 무서워서. 그 정도로 공포감이 극대. 알고는 있었는데 네네네. 극대화시킨 영화 같은 그죠, 거죠. 그죠. 저도 이제 수영을 잘하지만 항상 네. 물에 들어갈 때마다 이 상어에 대한 그 공포감. 아. 실제로 제 어깨를 뺀 것도 이 조스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죠. 아, 그렇군요. 영향을 미쳤네요. 네네네. 예. 그럼 다음 영화 후보 6번은요.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홀로코스트를 현실적으로 담아낸 영화죠. 독일인 쉰들러가 유대인들을 구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스필버그 감독이 우연히 읽은 쉰들러의 방주에 감명을 받아서 만든 영화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장기 휴학생이었던 스필버그 학생이 졸업작품으로 낸 쉰들러 리스트가 제일입니다. 졸작은 못 이깁니다. 스필버그 감독 작품 중에서 판타지 SF 요소가 빠지고 인간 그 자체를 부각하는 몇 안 되는 영화입니다. 진한 감동을 주는 작품이죠. 예. 반대 의견은요. 몇 장면 빼고는 전부 흑백이라서 좀 더 가슴 아프고 답답했던 느낌이 들었던 영화입니다. 보고 나서 제가 너무 우울해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주제 자체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쵸. 라이언 일병 구하기보다 훨씬 무겁죠. 그죠. 훨씬 더 잔혹한 느낌 들고. 사실은 이게 이 영화가 스필버그 감독의 감독적인 어떤 스펙트럼, 스필버그 감독의 어떤 입지를 굉장히 넓혀준 영화죠.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영화의 1인자다. 하지만 과연 작품성 뭐 이런 얘기 있을 때 쉰들러 리스트 딱 냈더니 다들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굉장한 영화입니다. 그렇죠. 이걸로 이제 아카데미 감독상을 처음으로 받아서 그죠. 오스카를 손에 쥔 건 처음입니다. 그랬어요. 라고 얘기했던 그 수상소가. 그 돈은 정말 많이 벌었지만 예. 이 오스카라는 의미를 가진 건 이 쉰들러 리스트 처음이었고 예. 개인적으로 리암 니슨이 이 영화 때문에 제가 팬이 됐어요. 아, 처음 봤기 그렇죠. 때문에 그때 하, 너무 멋있더라고요. 리암 니슨이 영국의 어떤 그 좀 잘나가는 배우였나 뭐 미국의 잘나가는 어떤 그래가지고 이 네네. 리암 니슨의 연극을 보고 스필버 네. 감독이 딱 캐스팅을 했다 그래요. 쉰들러 역으로. 어 그렇군요. 예, 아직도 리암 니슨은 뭐 최고죠. 예, 최고의 스타고. 최고죠.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라이언 일병 구하기랑 좀 뭐 비슷하게 네네네. 약간 톤도 그렇고 무거운 주제. 그렇죠. 근데 쉰들러 리스트는 되게 더 자주 봤습니다. 그러니까 연출이 끝내준... 정말 천재적이에요. 구도랑 끝내준다.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예술적 흑백인데도 졸작이라 그런가? 아, 졸작으로 내긴 했죠. 네. 네. 약간 많은 분들이 근데 쉰들러 리스트는 안 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네. 정말 강추합니다. 한번 보시면 이거 정말 재밌고 일단 네. 무겁다고 재미없지 않아요. 너무 재밌어요. 일단 연출 자체가 너무 환상적이어가지고. 그죠, 그죠, 그죠. 와 이렇게 이런 사람이 왜 이런 걸 많이 안 찍었을까? 그러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93년 같은 해에 쉰들러랑 주라기를 같이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아카데미상 때 주라기 공원도 뭐 시각 효과상 이래서 한 3개인가 받고 그러니까. 쉰들러 한 7개 받고 처음이죠. 한 예. 사람이 두 개의 영화를 같은 해에 받은 게 처음일 겁니다. 아마. 그렇죠. 네. 그래서 거의 뭐 스필버그의 해였고 그렇습니다. 예, 93년인가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영화. 야, 후보 7번은요. 인디아나 존스입니다. 고고학자이자 모험을 즐기는 인디아나 존스의 모험을 그렸고요. 시리즈물이 될 만큼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영화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존스 박사의 탐험이 너무 재밌었죠. 이 영화 때문에 고고학자가 되고 싶어서 대학도 관련 과로 갔습니다. 구니스와 더불어 동네 잔디밭을 뛰어다니면서 탐험놀이를 하게 만든 영화입니다. 상상의 나래를 자극해준 환상적인 영화죠. 영화에 나왔던 원숭이 골 요리는 당시엔 참 무서웠어요. 그죠? 반대 의견은요.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명절마다 꾸준히 방송해줘가지고요. 다른 걸 보고 싶었는데도 인디아나 존스만 봤던 기억이 강렬합니다. 예. 이것도 전 개인적으로 우승 후보라고 보고요. 자, 근데 이제 인디아나 존스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필버그 영화들은 다 이제 존 윌리엄스라든가 네,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최고의 영화 음악 감독들이 음악을 만드는데 네네네. 넘버원은 인디아나 존스였거든요. 빠빠라빠. 예. 최고죠. 최고고. 액션 쾌감으로는 정말 최고. 그 채찍이라는 그 어떤 상징을 만들었고 예. 저 개인적으로는 E.T.와 인디아나 존스가 스필버그 영화 중에서 유일하게 딱 두 개가 캐릭터적으로 밈이 됐다고 봐요. 나머지는 걸작이지만 그냥 그 걸작이 딱 끝나잖아요. 근데 인디아나 존스가 이티는 영화를 넘어서서 상품이 많이 됐죠. 좋네요. 예. 네. 이 중절 모자. 그죠,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골든 바지. 예. 가죽 점퍼. 특히 또 그 아버지 션 코네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그 3에 나왔던. 네, 네, 네. 근데 사실 인디아나 존스는 좀 약점이 네. 그럼 몇 편을 베스트로 꼽을 것이냐 하면 이게 종합적이에요. 인디아나 존스는 시리즈물 갖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흥행은 1편이에요. 레이더스. 레이더스. 전 레이더스. 그때는 인디아나 존스라는 타이틀을 안 썼던 그쵸. 단점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레이더스 오브 더 로스트 아크인가 그래가지고 그 괴. 잃어버린 성괴. 잃어버린 성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시작해서 2편이 이제 저쪽 그 인도 쪽에 가서. 네네네. 원숭이 골 먹고 이런 그쵸, 거. 3편이 최후의 성전. 최후의 성전. 그게 이제 아버님과 나왔던. 예. 최후의 성배인가요? 성전이요. 성전인가요? 성전이고 성배가 나오고. 성배를 찾으러 가는. 그렇죠. 네. 아,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후보. 후보 8번은요. 마이너리티 리포트입니다. 범죄 예측 시스템이라는 소재로 만든 2002년도 SF 영화로 소설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찬성 의견은요. 요즘같이 흉흉한 세상에 빛이 될 것 같은 3명의 예지자와 프리크라임 시스템. 보면서도 참 필요한 시스템이다 생각했죠.
예측한 범죄로 인간을 체포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 미래를 예측하는 건 맞는 걸까요? 다양한 각도로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였습니다. 반대 의견은요. 일단 소재가 미래 예지와 근미래 SF라서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많이 매니악합니다. 세계관이 상상력을 자극하지 않아서 다른 후보들 중에서도 유난히 약하죠. 저는 굉장히 동의할 수 없는 반대 의견입니다. 그래요. 이게 원작 소설이 일단 엄청 탄탄한 소설이고. 그죠, 그죠. 영화 스토리 자체도 되게 탄탄해요. 굉장합니다. 예. 이게 자칫 잘못하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싶을 만큼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를 정말 이해하기 쉽게 조직했다는 건 봐도 정말 거장이라는 뜻이고요. 예. 네. 지금 다시 봐도 굉장히 세련된 스토리랑 연출이고 그렇죠. 막 거기 나오는 그 미래 기술들이 볼거리가, 지금 봐도 그렇죠. 예. 볼거리가 그 인터페이스 이런 것도 사실은 마이너리티 리포트 영향 많이 받았죠. 그 뒤에 그렇죠. 여러 가지 영화에서.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눈 수술하는 거. 네네. 아. 눈 수술하고 눈 가린 다음에 이제 누워 있다가 그 스파이더들이 와가지고 막 스파이더들이 와가지고 눈 까디집고 막 그쵸, 그쵸. 저거 어떡하지 막 이런 느낌 있고. 아 그죠 그죠 그죠. 그다음에 제일 웃겼던 게 그 샌드위치 네네네. 냉장고 찾아 먹는데. 아 그죠 그죠 그죠. 하필이면 그 썩은 샌드위치 아... 먹고 썩은 우유 마신 다음에 푹 하고 뱉는 거. 제가 보기엔 그 의사가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그 개그 네. 소재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풍족하고. 예. 아 근데 이 죽음의 존대요? 그렇죠. 죽음의 존입니다 이거. 자 조스, 쉰들러, 인디아나 존스, 마이너리티 리포트 4강에 뭐가 올라가야 될까요? 예. 아 다른 리그 가면 전부 우승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개인적으로 저는 그 인디아나 존스가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 언차티드의 모태가 됐거든요. 저는 인디아나 실제로 인디아나 존스라는 게임이 루카스 아체에서 나온 어드벤처가 있었어요 있죠, 옛날에. 있죠, 있죠. 예.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 아시죠? 뭐요? 나올 예정입니다. 게임이요? 제대로 현재 이 총 기술을 총집합해서 인디아나 존스 원작 IP를 가지고 게임이 곧 나올 거예요. 저는 지금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는데 그전까지 인디아나 존스의 괴를 이었던 이 언차티드 같은 게임 같은 거 해보면 이 모험 활극의 가장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인디아나 존스 올라가야 하지 않을까. 게임이랑은 또 다르긴 한데 네. 저도 인디 게임을 옛날부터 했고 실제로 인디아나 존스 영화 4가 네네네. 아주 시간 오래 지나서 만들어지기 전에 게임은 인디4가 나왔었어요. 그죠, 바로. 그죠. 그래서 네. 저도 그 스토리를 보면서 게임이지만 너무 이대로 영화로 만들어 죽겠다는 생각했을 정도인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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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훨씬 더 끝내주는 방식으로 게임이 나올 예정이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 한솔로만큼 이 해리슨 포드 하면 인디아나 존스가 아닌가. 인디아나 존스가 더 크죠. 그러니까, 한솔로보다는. 그러니까. 그러면 예. 사실 올라가야 하지 않을까요? 네.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시리즈가 너무 펼쳐져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스피버거 영화 중에 유일한 시리즈입니다. 조스도 시리즈물이기도 하고. 아 그렇군요. 예, 주라이 공원도 시리즈물이고요. 예. 프랜차이즈라고 할까요? 프랜차이즈는 인디아나 존스잖아요. 이상한 그 모국 용어를 갖다 붙이시네요. 인디아나 존스 안 됩니까? 솔직히. 기본적으로 마음속으로 지금 자 일단 그럼 쳐낼 거 얘기해주세요. 쳐낼 거 어디 있어요? 네. 아, 쳐낸다고 하면 그러네요. 제외시킨다. 아 어렵습니다. 전 지금 조스도 조스지만 이 영화 중에서 쉰들러 리스트가 이 스피버거 영화를 둘로 나누면 뭐 컬러 피플이나 이렇게 좀 진지한 쪽이 있고 대중적인 쪽이 있잖아요. 쉰들러 리스트 같은 거는 되게 진지한 쪽의 상징이기 때문에 올라가야 하지 않을까. 저는 진지한 쪽의 상징으로 라이언이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예, 저는 뭐 아미스타도 있고 뭐 이게 그쪽 있죠. 그죠 그죠. 링컨도 있고. 그죠 그죠 그죠. 네. 그럼 뭐 조스도 좋고 조스 정말 훌륭하죠. 조스도 뭐 정말 그 시대의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재난 영화의. 근데 채팅창에 방금 올라온 글에 공감이 되는데 네네네.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약해 보일 수가 있다니라고. 내 말이 그러니까요. 솔직히 뭐 어디 가나 정말 이렇게 다 뒤집을 수 있는 영화인데. 이게 AI 떨어졌고요. 마이너리티 리포트 그다음에 주라이 공원 2도 스필버거가 했는데 그죠. 그때 카메라 연출을 잘 보면 지나치게 그 뭐 무슨 그 르누아르 영화처럼 네. 반사가 많이 나요. 빛이. 네.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빛반사가 많아요. 그래서 영화가 조금 이상하게 옛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네네. 번지는 느낌. 그래서 후드 안 쓰고 찍는 거잖아요. 후드 안 쓰고 그냥 그래서 바로 찍는. 그게 조금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렇군요. 예, 미래를 너무 그 눈부신 느낌을 연출한 느낌이 네네네. 있어요. 허옇게. 그게 좀 걸리고. 아쉽다. 그다음에 뒤에 맨 뒤에 그 콜린 파렐 탕 이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약간 그거 볼 때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어떤 기시감이죠? LA 컨피덴셜. 아하. 예.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죠. 핵심적인 장면인데 그게 좀 겹치는 단점. 그럴 수 있죠. 예. 네네. 이렇게 개인 취향으로 뭐 고르기 시작하면 사실은 뭐 결국 이것도 이제 재유가 선거가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네. 좋습니까 그럼?
조스는 네. 예 좋습니다. 올라가야 돼요. 좋습니다. 이거는 50년을 돌파할 수 있는 감성입니다. 네, 사실 ET가 떨어졌다면 조스는 올라가야 한다고 봅니다. 조스는 아이스크림도 나왔어요. 그건가요? 예, 모든 어린이들 대한민국 어린이들의 입에 물려 있었던 바로 그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예, 전 좋습니다. 좋습니까? 좋습니다. 조스 1위? 조스... 아니요, 인디아나 조스 1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디아나 조스가 1위인데. 근데 조스 1위 괜찮아. 조스도 1위 할 만하죠. 조스 1위 좋습니다. 조스 인디아나 조스? 조스 1위 가시죠 그럼. 아니 인디아나 조스가 아 시간이 없대요. 전 둘 다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조스 1위. 조스 1위? 네. 조스 1위 인디아나 조스 2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주라기 공원 대 인디아나 존스 그리고 라이언 일병 구하기 대 조스가 됐습니다. 진짜 어렵다. 어렵네요. 예. 어렵네요. 자 주라기 공원 대 인디아나 존스 뭐가 결승 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 이거는 이 정도로 고민해 보는 게 사실은 저 이 코너 하고 처음이에요. 이 정도는 예. 없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정말 취향으로밖에 못 가는데요. 예. 저의 취향은 결국은 인디아나 존스인데 근데 주라기 공원이 저에게 선사한 그 충격이 너무 순수하게 컸기 때문에 정말 입이 떨어지지 않네요. 예. 대장님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인디아나 존스 이제 4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1, 2, 3를 다 공평하게 좋아하고 다 여러 번 봤어요. 네. 더군다나 어린 시절에 봤기 때문에 그렇죠. 사로잡힌 감성이 더 큽니다. 그렇죠. 그러나입니까? 인디아나 존스 3편까지 다 합쳐도 네. 주라기 공원 1편 못 당한다. 그 정도군요. 예. 주라기 공원 다 저 주라기 월드까지 다 좋아하거든요. 내년인가 내후년에 또 월드가 하나 나온다는데 그죠? 1편 하나 가지고도 인디아나 존스가 가졌던 비주얼 충격이나 그런 거 다 감당된다. 그렇군요. 예. 뭐 저는 상관없습니다만 예. 처음에 브라키오사우루스 쿵 그거랑 충격이죠. 눈앞에 우리가 풀밭에서 공룡을 보는구나. 그죠. 그 다음에 티라노 비올 때 등장. 그 펜스, 전자 펜스 없어질 때. 창창창창창창. 그 다음에 나오죠. 그죠. 우와! 하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벨로시랩터가 문 열 때. 아. 그리고 그 동그란 창문으로. 그죠. 코숨. 굉장히 과몰입 하셨군요. 그 유리컵에 있는 물 표면 예. 떨리는 거. 어떻게 찍었는지 아세요, 그거? 어떻게? 그 실 넣어가지고 실을 예. 탁 빼는 걸 찍었대요. 진짜? 그런 식으로 찍었다는 것도 봤죠.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뭐 주라기 공원 저는 뭐 전혀 그 뭐 반대 의견 없고요. 결승 가시죠. 결승 진출입니다. 인디가 떨어지다니. 정말 어디 가서 떨어질 영화가 아닌데. 자, 라이언 일병 구하기 대 조스. 이거는 주라기 공원이 올라갔으면 전 개인적으로 마음이 라이언 일병으로 갑니다. 조스 정말 대단하죠. 조스는 대단한 영화고 사실 영향력으로 치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보다는 전 세계에 끼친 영향은 조스가 클지도 몰라요. 근데요? 근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더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은 기억 속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남아있고 조스는 워낙 비슷한 너무, 영화들이 맞아요. 이후에 쏟아졌기 때문에 맞아요. 원형 오리지널이 잘 기억 안 나실 거고 볼 의지도 없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봅니다. 보시겠죠. 당연히. 보잖아요. 네. 진짜 이런 걸작이 없어요. 라이언 일병도 이런 걸작이 없습니다. 내러티브가 진짜 물론 이 그렇죠. 상어 하나로 시작돼서 시신이 발견되고 토막이 발견되고 뒤쪽으로 가면서 어떤 경찰서장 그 해양경비대의 서장이랑 네. 그 사람이 주인공이고 상어 잡는 그 꾼이 하나 나옵니다. 네네. 내가 상어는 전문가야. 그죠. 저 8m야. 뭐 이러면서. 그럼 뭐 상어 대 공룡 갑니까 결국? 뭐 그러시든가요. 할까요? 아 너무 아쉬운데. 예, 조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조스 결승 진출입니다. 너무 옛날 영화끼리 붙었어요. 아니에요. 진행자 나이 때문에 그 필버그 하면 결국은 헐리우드 역사상 최고의 괴수 둘 상어 대 공룡입니다. 근데 너무 시간이 좀 많이 된 영화 두 개가 붙어가지고 조금 아쉽습니다. 자 주라기 공원과 조스. 네. 예. 여러분 투표 부탁드리고요. 네. 예. 뭘로 할까요? 두 개가 붙으면 저는 주라기입니다. 그래요? 저에겐 이 두 개는 주라기가 저에게 더 있습니다. 그래요? 너무 명장면이 많고 영화사에 끼친 거고 영화도 그렇고 사실 결국 둘 다 이제 엄청난 턱으로 그죠? 사람을 잡아먹고 물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조스가 지금 보면 되게 무서워. 저 아직도 트라우마에 남아있는 장면이 한 두어 개 있는데 몇 개 있죠. 이게 우리나라 TV로 막 보고 그러면 편집된 게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실제로 보면 와, 그죠. 진짜 무섭게 연출했어요. 그 당시 봤을 때 편집된 게 나중에 다시 보면 굉장한 게 많거든요. 예. 네. 자 광고 듣는 동안 여러분 투표 부탁드립니다.
배성재 텐 배텐 월드컵. 자, 오늘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월드컵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국 제육관 선거였다. 예, 조스는 비닐 샤크 때문이냐. 라이언 일병을 구하자 옥자법으로. 자, 결승엔 주라이 공원과 조스가 올라갔습니다. 결과를 발표해 주시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최고의 영화 월드컵 대망의 1위는요. 조스 65표, 주라이 공원 125표로 주라이 공원이 1위입니다. 두 배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상대가 좀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선생님. 선생님 이거 보세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68표로 조스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거 올라갔으면 조스랑 합쳐가지고 합당해가지고 주라이 공원 이겼습니다. 예. 제 눈이 맞았네요. 역시 군필들이 많이 듣는 방송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남일 같지 않거든요 이게. 다음에는 터령의 주제랑 후보 골라와라. 아닙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악동뮤지션 다이노스워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